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카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가수 싸이로 넘어간 이후 세입자와의 갈등이 촉발된 사건인데, 스탑 싸이라는 반대운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거주까지 하면서 카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크게 알려진 경우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문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 소상공인들의 노력으로 어떤 거리가 뜨면 건물 임대료가 오르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마땅한 법적 장치는 없고, 그래서 쫓겨나게 되면 그냥 망하게 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테이크아웃 드로잉 카페를 둘러싼 복잡한 소송과 논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제가 판단하거나 해결할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 문제를 접하면서 문득 떠오른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조선시대 경작권을 아십니까? 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근대사회와 전근대사회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권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 누구 거다라는 소유의 권리를 붙이고 그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은 근대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에 주인이 있어요. 핸드폰이나 자동차뿐 아니라 집, 건물, 심지어 강, 바다, 하늘까지도 모두 누군가의 것이에요. 국가가 영토, 영공, 영예를 주권이란 이름으로 소유하기도 하죠. 이게 어찌 보면 참 잔인한 생각이에요. 여하튼 전근대 사회, 즉 서양의 중세나 우리나라의 고려, 조선시대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하지 않았죠. 더구나 왕이나 제후라고 하더라도 관습법이나 당대 도덕률에 대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부분도 매우 컸어요. 심지어 서양 중세 때를 보면 농노가 토지를 매매하는 기록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 경작권이에요. 조선은 정도전의 강력한 토지개혁의 의지로 시작된 왕조이기 때문에 건국 초기에는 비교적 건전한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어요. 하지만 조선 중기 이래 양반들이 적극적으로 토지를 염탈하면서 국가 전체가 지주 전호제 사회가 되고 맙니다. 대부분의 양반들이 지주, 즉 땅 소유자가 되고 농민들의 절반 정도가 소작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자영농의 경우에는 최대 10%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면 그만인데, 소작농의 경우 타조법이라고 수확물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하거든요. 100석이면 50석, 80석이면 40석, 150석이면 75석. 정말 기운 빠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경기 남인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토지개혁 요구가 분출합니다. 토지를 신분에 맞추어서 차등 균분하자고 유영원이 주장을 했고요. 이익의 경우에는 한전론이라고 해서 영업전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토지를 두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를 금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정약용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고대 정전제의 모델을 따라서 토지를 평균 분작하고 여장에 의해 공동 농장 형태로 농업 경영을 하는 공산주의와 상당히 유사한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일명 여전론인데 전봉준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양반이 관료인 세상. 지주가 양반이고 그 양반이 국가를 운영했으니 토지 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는 못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 양반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주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하지만 소장농의 경작권 또한 인정하자.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인데 농민의 경작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즉 지주라도 함부로 소장농을 쫓아낼 수 없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로 경작권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온 사회적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이삭 줍기, 농기구 무상으로 빌려주기, 농번기 때 지주가 각종 물자를 지원해주기 등등과 함께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였던 셈이죠. 완전한 이상사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을 추구하는 정신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신분사회이자 양반관료사회였던 조선시대도 농민들을 위해서 경작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부서지면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것이 바로 일제시대이기도 하고요. 소유권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를 위협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